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도덕적이고 배려심 있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지표입니다. 1. 진실성 좋은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2. 공감과 배려 좋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3. 책임감 좋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는 데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실수했을 때는 인정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4. 타인을 존중 좋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인종, 성별,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영향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팀워크를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가치관과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